클라리닛 전설 같으신 분 우리 변진섭 형님이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기우입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네. 형님 옆에 쓴 게 정말 영광이고 어렸을 때 또 형님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란 제가 벌도 벌써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아, 그렇네요. 우리 발라드계의 전설이신 우리 변진섭 형님께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꺼드리고 계세요. 아, 네. 어. 그렇게 계시면 고맙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진섭 형님의 인기는 예나 지금이나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아, 예. 네. 기분이 좋고요. 감사하고요. 네. 그 힘으로 살죠. 그 힘으로. 그렇죠. 아,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힘으로 노래하고 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변진섭 선생님께서는 뭐 앨범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지만 네. OST 참여도 많이 네. 하십니다. 지금 불러드린 곡도 OST. 그렇죠. 네. 형님께서 참여하시면 뭐든지 잘 된다는 흥행 보증수표 같다고 보셨습니다. 아, 않아요. 예. 혹시 형님께서 하신 것 중에 망한 것도 있나요? 굉장히 많은데 망했다기보다는요. 네. 혹시 뭐 흥행을 못하거나 사랑 받은 곡에 비해서 워낙 많은 사람을 받다 보니까 네. 히트 안 된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것들 그냥 잠들어가는 거가 느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 형님의 히트곡들 네. 한번 좀 살짝 한 소절만 들어보면 가져볼까요? 어떤? 많으시잖아요. 뭐 너에게로 또다시 뭐 희망사항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희망사항 사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안나오는 여자, 나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 그런 여자가 좋더라. 와, 와우. 우리 젊으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 보면은 네. 희망사항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여전히 평생. 영원히 네. 부럽습니다. 아이고요. 너에게로 또다시 형님 부탁드립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무반대에 노래하는 게 참 힘든데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아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도 너무나도 감미롭습니다. 형님의 목소리는 제가 참 갖고 싶네요. 고마워요. 네. 정말 부러운 성대를 갖고 계신 두 번째 노래 제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리더라고요. 네. 1집에 있는 곡인데 네. 굉장히 오래전인데 요즘에 콘서트 하면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불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덴지 선생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